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자유본문으로 각 캠퍼스 담당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갖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조건적인 감사가 일시적인 기쁨을 준다면 무조건적인 감사는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입니다.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감사로 하루를 스케치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통을 받는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도움에 대해서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고백과 표현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물론 우리가 당연히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한국 문화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쑥스러운 그런 문화도 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감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허망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전달이 되고 또 표현함으로 그 감사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죠. 혹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걸 꼭 말해야 아느냐라고 말하지만 말해야 압니다. 우리는 표현되어져야 알게 됩니다. 사랑도 표현하는 것처럼 감사도 표현해야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돌아와 자신의 병의 나음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뭐 제가 상상해 보면 이 큰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병이 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빨리 가족에게 알리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병이 나은 것을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게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명이었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되고 고백되어야 됩니다. 표현할 때 전달이 되어지고 더 큰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게 됩니다. 보통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마음에 새긴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미움이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원망의 이유들을 흐르는 물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하나님이 표현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나의 뜻이다라고 말한 구절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이게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놓치면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옵니다.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절망감, 분노, 시기, 그런 것 통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특별히 그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를 나눌 때, 그 감사는 우리를 더 큰 감사로 이끌고 우리를 감사의 잔치로 초청하게 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말로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선택이고 마중물입니다. 감사는 선택이며 마중물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느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열 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그 아홉 명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가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선택하고 또 그것을 베푸신 분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10명 가운데 1명입니다. 10분의 1이죠. 어쩌면 이 숫자는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섭섭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와 기쁨과 또 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와 좌절과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용기와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그 현실에 대한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할 때 제가 이제 주례를 이제 자주 하는데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이렇게 신부가 입장할 때 보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입장하는 신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서 뭘 믿고 이렇게 나를 선택해서 인생을 맡겼는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옆에 있는 신랑을 보면서 신부가 내가 당신을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나를 택해 주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신이 나를 도와줬죠, 나를 구원해 줬죠, 나를 선택해 준 감사를 갖는 사람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지만 내가 당신을 구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의 시련이나 섭섭한 일이,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의 분노로, 불평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게 찾아온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내게 찾아온 고통마저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아픔과 시련과 그 광야의 그 고통이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 승리하고 도리어 그것이 역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함께 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실수 없고 실수가 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펌프에서 이렇게 물을 사용을 오래 안 하면 그게 이제 물이 빠지면서 파이프에 이제 공기로 이제 압이 있어서 이 펌프질이 헛펌프질이 될 때 그때 자그마한 물을 집어넣어서 파이프에 있는 공기를 밀어내면서 압이 생겨서 이렇게 물을 지하수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펌프질을 통해서 그때 조금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는 우리말을 씁니다. 마중물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 마중물로 인해 그 지하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엄청납니다. 펌프질만 계속한다면 끝이 없는 거죠. 감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통해 큰, 더 큰 감사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 더 큰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감사가 조건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선택으로 얻어지는, 묵상으로 얻어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믿음에 참 신실한 분이신데 그 요셉의 청소년 시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의해서 죽을 뻔하고 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겪죠. 그리고 또 그가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 장군에게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갇혀
가치는 참 낙심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불평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죠. 나중에 형제들이 오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고백을 보면 요셉은 그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그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상황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감사하고 그 형들을 돕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좋고 나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를 선택하는, 그리고 그 감사는 마중물과 같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그 감사로 큰 은혜 가운데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 세 번째,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한센 병자는 감사를 선택하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19절처럼 그 사람은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더 큰 기적을,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열 명의 분들이 뭐 이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도 한 50년을 더 살았을까요? 뭐 100년은 더 못 살았겠죠. 뭐 많이 잡아도 한 50년 정도 더 살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삶뿐인데 이 사마리아 이분은 감사를 선택하고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 그는 그의 육신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생활의 태도다, 방식으로 그렇게 의역해서 표현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아프면 불평하는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하든 아프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슨 일에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정 가운데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 유대인들에게 매 39대를 맞은 것이 5차례, 로마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것이 3차례, 돌로 맞은 것은 한 차례였다고 고백합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고 망망한 바다에
빠져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하고 해마다 고된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적들과 싸워야 되고 도시의 위험, 시골의 위험,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의 위험,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고 얘기합니다. 형제라고 여겼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 중노 등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보내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에 맞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이 그런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그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했죠. 바울이 그의 육체의 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사자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표현했는데 그 육체의 갑이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갑이를 좀 가져가 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그러므로 나는 같이 이제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강하면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 내가 갖고 있던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특별히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죠. 지난주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그 전기실 변압기 교체 공사로 인해서 정전이 몇 시간 동안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뭐 전기 들어오고 불 밝혀지고 뭐 마이크가 잘 이렇게 되는 거 다 그냥 일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집에 들어가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온 거 당연한 것 아니지만 정전이 돼 보니까 이 전기가 공급되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오랜 전의 이야기이지만 제가 중국의 선교사로 갔었을 때 그때 제 신분상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육전도사 시간을 포함하면 8년 정도를 늘 매주 설교를 했었었는데 설교를 안 하게 되니까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게 부담이나 이렇게 스트레스도 없고 좋았는데 그런데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했던 건지 얼마나 귀했던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그 전에는 누가 이렇게 뭐 한 시간 전에 설교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 겉으로는 그냥 웃으면서 네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 내가 거민과 거미줄처럼 술술술술 설교가 나오는 줄 아나 보지 뭐 이렇게 꿍시렁거렸었는데 설교를 못 하게 되니까 그게 아닌 것을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됐습니다.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마음,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 가기 전에 저를 알았던 분
분이 이제 그 선교사로 돌아와서 저에게 이제 몇 분이 그런 말씀했는데, 아유 목사님이 중국 가기 전과 가기 갔다 온 후가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뭐 대학부에서 할 때는 뭐 원고만 읽고 뭐 이렇게 눈 맞추는 것도 두려워하고 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조용조용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갔다 와서는 제가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하고 또 조용조용도 하지만 좀 막 아주 크게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전에는 제가 뭐 설교 중에 이렇게 썰렁한 뭐 그런 유머나 뭐 얘기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두려움도 있고 그 귀한 그 설교 시간에 그런 게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조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막 딴 거 하는 게 그게 집중시키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히 이제 막 이렇게 저가지 않으면 이제 좀 약간 웃기는 얘기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를 4년 동안 못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꼭 잃어버려서 사라져서 떠나가고 나중에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 감사가 진정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감사는 저에게도 그렇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좋고 나쁜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 앞에서 그 조그만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더 큰 감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하지 않고 표현할 때 그것이 언어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질 때 더 큰 감사를 얻게 되죠. 감사는 선택이며 마중물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해석하고 선택하는 거죠.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은 감사를 통해서 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게 닫힌 하늘의 문을 감사로 열고 내게 막혀있는 은혜와 축복을 감사로 여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감사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그런 감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